안녕하세요. 16회 복통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쟁점변경에서 이제 국가배상에 관한 인용가능서. 자, 국가배상 인용가능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립요건 이렇게 먼저 간단히 쓰는 거 뭐 좋습니다. 인용가능성 일단은 성립요건을 간단히 써줘도 되고요. 만약에 정 안 되면 두 가지 스킬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정안 되면 성립요건을 안 쓰고, 왜냐면 이제 지면을 줄이고 싶으면 여기서 직접 성립요건 좀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세요. 대신 만약에 성립요건을 생략할라 치면, 생략한다면 성립요건 중에 뭐가 문제된다고 쓰고 제일 마지막에 소결해서 다 검토를 해줘야 돼요. 소결해서 성립요건에 맞게 사항풍습을 다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성립요건 중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 버리면 굳이 뭐쓸 필요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공무원의 의미를 관련된 판례 쓰고 사안포섭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특히 이런 기능적 공무원에 따르면 이런 일시적인 한정적인 공무생활하는 공무원들도 또는 광해 공무원인 이행보조사도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다음 여기서는 과실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학설도 중요하지만, 판례. 판례를 좀 늘려 썼으면 좋겠어요. 판례에서 과실인데, 여기서는 이 과실만 써서는 안 되죠. 뭐예요? 항고소송에서 취소 판결만으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판례 쓰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판례 써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판례가 있다고 했을 때 특수한 논의에 관한 판례가 우선하는 겁니다. 그런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 판례가 빠진 것은 여기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지금. 왜냐면 제가 이거 법정 모의고사 채점표를 한번 입수한 적이 있었는데 유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채점표에 이 말이 있어요. 이 판례를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 판례를 쓰지 않으면 배점 다못 받습니다. 정확히 알아둬야겠어요. 우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이죠.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은 배상 책임의 성질에서부터 내려가는데 뭐 생략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논리를 알아줄 필요가 있겠다. 구상권 이건 사실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정확히 알아둬야겠습니다. 피처분제를 유의하고 판례는요 여기서 이제 한세줄 정도만 써도 상관없는데 판례 논거에 맞게 사안포섭하는 게더 중요해요. 오히려 여기 쓴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여기다 더 집어넣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변제 또는 제3자 변제로서 일단 유효하다는 것이죠. 유효하기 때문에 채권의 만족에 대해서 채무, 즉 국가 등에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한다는 겁니다. 뭐? 자기 재산 출연 없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면책받은 부분에 한해서 경과실 공무원은 자신이 배상한 배상금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법법의 정치함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 너무 짧아요. 더 많이 써줘야 돼요. 판례 많이 쓴 이유는 판례 논거대로 사안포섭하려고 하는 거죠. 약간 중언부언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한세 줄만 쓰고 나서 판례 논거에 맞게 사안포섭을 풍부하게 해줘야 돼요. 한 이만큼 써야 돼요. 이만큼. 자, 기억해 주십니다. 다음. 자배법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배법 관련해서는 8조부터 먼저 쓰라고 했죠. 썼네요. 8조부터 써서 자배법과 민법, 국배법의 관계를 먼저 논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뭐 거의 공식이었죠. 자배법상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그러면 자배법 3조의 성립요건 먼저 써주고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공용차나 관용차라면 국가나 지자체가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국배법상 배상 책임. 물론 국배법상 배상 책임에서도 2조에 보면요. 2조에 보면 자배법상 배상 책임도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의미가 뭔지도 간단하게 논의해 주면 됩니다.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성립됐을 때, 즉 자배법 3조의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죠. 그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에 관한 절차는 국배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상심의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도 써주면 더 고득점이 되겠다. 민사상으로는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잘 썼습니다. 자, 5조 책임의 성립 요건인데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파트는 아니었어요.
여기는 질문 자체가 특이해서 예부터 써줬지만 보통 질문이 통합적으로 나오면 사무의 성질부터 씁니다. 사무의 성질이 국가 사무이고 단체 임의인지 기관 임의인지에 따라서 5조 책임을 지는 자, 6조 1항의 형식적 비용 부담자와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결정되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5조 조문을 써주고 영조문의 의미와 설치 관련상하자와 관련된 판례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고, 판례 맞게 사안 포섭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포섭의 핵심인데, 포섭에서는 예측 가능성이나 표현 넣어주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을 한번 볼까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판례 키워드를 놓치지 말고 다 써주려고 노력하세요. 판례는요,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어조치 의무를 다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무, 즉,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 통념상 방어조치 의무라는 키워드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문제가 특이해서 사무의 성질을 여기다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용 부담자의 의미부터 써줘야 돼요. 모두 포함한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냐? 관련된 조문에서. 하차법, 도로법이 나오면 조문 해석이 필요하다. 자, 그 정도. 다음. 설문 1에서는 국가배상 청구권과 구상권, 요건 충족 여부, 보험자 의리 공무원인지, 뭐 제목이 상당히 보기 좋게 시원시원하게 써놨네요. 나머지 요건 검토,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기타 요건 충족 여부, 나머지라는 말보다 이제 기타라고 많이 쓰니까. 과실 위법성을 논의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별도 목차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써줘야 되겠죠. 개인에 대한 손배. 뭐 여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포섭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이니까 성질 원래 먼저 써주는 거죠. 그런데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은 썼는데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과 관련된 쟁점이 선명하게 안 나왔네요, 지금. 뭔가 좀이 부분은 뭔가 좀 아쉽습니다. 쟁점을 분명히 써줘야죠. 오히려 이 쟁점이 더 중요한데 차라리 얘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이 쟁점을 써야죠. 내용이 녹여낸 것 같긴 한데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상권 관련된 판례니까 판례 써주면 되겠어요. 이문에서는 타법과의 관계 8주부터 검토해주고 자배법 적용 요건 써주고 상황 포섭 좋습니다. 설문의 해결 왜 곧바로 설문의 해결로 들어갔죠?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자배법 써주고 국배법 민법 다 써줘야죠. 지금 뭔가 이렇게 누락된 게 지금 많네요. 지금 보니까 5조 성립 요건에서는 요건 영조문인지 영조문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설치 관리상 하자 여기는 설치 관리상 하자 썼습니다. 강화상 공물로서 좀 간단하게 목차를 잡아서 눈에 확 띄게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다 있긴 한데 면책사유 사실 면책사유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국배 책임자 여기서는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의 의미를 써주는 게 의미가 있죠. 왜냐면 여기서 형식적 비용 부담자 한정할 건지 실질적 비용 부담자를 포함할 건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조문 해석을 통해서 형식적 비용 부담자, 실질적 비용 부담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좀 누락된 것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 을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 가능성.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2조. 그렇죠. 무보험운전자. 고의과실이 있는지 좋습니다. 잘 썼어요. 을에 대한 손배 책임. 배상 책임의 성질은 뭐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학판.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손배 책임의 성질은 여기다 녹여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포섭을 상당히 잘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구상권 인정조항에 관해서도 아, 여기는 좀 아쉽네요. 판례를 짧게 썼으면 판례 논거대로 3% 풍부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쓰세요. 판례 논거를 좀더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판례를 풍부하게 쓰든지, 판례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것 같으면 나머지 판례에 키워드 가지고 요건 포섭을 풍부하든지, 소개를 풍부하게 쓰는 게더 중요해요. 자, 좀이 부분은 좀 너무 약하게 써놨으니까 재검토를 요합니다. 다음. 8조 해석을 먼저 하고요. 2조 해석은 나중에 뒤에 써도 돼요. 2조에서 국배법에 의한다는 것은 국가배상 그 자배법상 선배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자배법 3조 요건에 따르되 배상 절차 자체를 국배법에 의한다는 걸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배법상 배상 책임 요건 소결 논리는 알려드렸죠. 곧바로 민법이 나왔어요. 8조를 어떻게 해석했길래? 자배법 우선하고 그 다음에 국배법이라면서 그 다음에 일반법으로서 민법이라면서 그럼 자배법 나왔으면 다음에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려면 국배법이 먼저 나와야죠. 지금 논리가 좀 이상해지는 거지 지금. 지금 국배를 빼놨어요. 국배. 국가 등에게 인적 손해에 관해서만 자배법이 적용되는 거죠.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국배로 들어가야죠. 이 부분이 지금 누락돼 있다. 자, 다음 5조. 5조의 성립요건 영조문에 이제 아 목차가 상당히 좋네요. 설치 관리사 하자 혐의 관련 판례 잘 썼고 아주 목차가 시원시원하게 지금 잘 잡혀 있어요. 근데 사안포섭 봅시다. 예견가로 회피 가능함으로 안일한 대처로 이런 비법률적 용어를 쓰지 마세요. 안일한 대처가 아니라 이거를 판례 키워드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방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 차량 통제 등을 하지 않았는 바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방어조치 의무를 불행하였고 뭐 게을리했고 게을리했다는 말은 판례도 쓰니까 포섭이 좀 아쉽네요. 자, 6조, 6조이랑 의미 좋습니다. 사안의 경우 조문 해석을 별도 목차를 잡아도 좋아요. 따라서 사안에서 형식적 비용 부담자,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누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문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몇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수탁 사유는요. 지금은 개정법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그 교통할아버지를 지금 공무수탁 사인으로 쓴다면 광의하고 협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광의의 협의의 공무수탁 사인은요, 이게 독립성이 있는 공법인이에요. 물론 자연인이 될 때도 있지만 이중적 지위를 갖는 거죠. 지금요, 교통할아버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행 보조자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만약에 공무수탁 사인으로 쓰려면 광의의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된다 이 표현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의외로 대적 책임을 잘못 쓰네요. 지금 보니까 최고다번들도 대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손배 책임의 성질을 뭘로 볼 것이냐.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쟁점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써줄 공무원의 개인 책임, 공무원의 즉 가해 공무원의 민사상 손배 책임. 이게 중요 쟁점이에요. 근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얘하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것인데, 정안 되면 시간 없을 때 얘는 생략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사실에서 출제가 된 거죠. 경과실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경과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과실 공무원이 대외적으로 손배를 했다면 제3자 변제가 됐다는 거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빛의 변제. 책임이 없는 자의 변제라는 빛의 변제가 여기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는 경과실로 가주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중과실이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기 때문에 구상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례 키워드를 놓치면 안 돼요. 판례 키워드로 포섭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실전 시험에서요. 실전 시험에서
5조 책임이 나오면, 5조 책임이 나왔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걸려있다면 사무의 성질부터 검토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개별법도 나중에 분석을 해야 돼요. 사무의 성질 검토를 해주면서 사무의 성질에 따라서 5조 책임을 누가 지는지 사무기속 주체를 정하는 거죠. 사무기속 주체를 정해주고요. 사무기속 주체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6조 책임으로 들어가면 비용 부담자의 의미가 누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개별법 해석을 통해서, 왜냐면 의미에서 변종서를 취하겠죠. 변종서를 취한다면 첫 번째, 형식적 비용 부담자는 누구고, 두 번째,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누군지를 여기서 검토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논리 구조가 지금 제가 몇번 시험을 지금 냈는데도 아직까지 안 잡혀 있어요.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